번째 전설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구의 한 식당. 손님들이 계속 드나드는 것을 보니 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야, 아니나 다를까 가게는 벌써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안되시면 되시면 30년 넘게 됐습니다. 30년? 네. 어, 석어탕이 2번 주세요. 석어탕? 번하고 알아보이는 석어탕. 아. 석어탕이라고요? 번호도 있어요, 2번. 차림표에도 어, 그렇네, 별다른 그렇네. 설명 없이 석어탕. 이야, 이... 1, 2, 3 무슨 암호라도 되나요? 번호가 적혀 있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하다 수상해. 알, 곤, 대구, 다섯 것은 암호. 이거 곤. 아, 곤. 알. 알? 대구, 아. 살코기. 취향에 따라 골라먹는 아, 재미가 있다. 한 입으로 모자랄 정도로 큼지막한 살코기. 쫄깃하고 오동통한 내정. 속을 싹 풀어줄 것 같은 칼칼한 국물.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생각난다는 그 이름하여 대구 탕탕탕. 흰살 자랑하는 살코기와 금방 잡은 듯 쫄깃함이 살아있는 이리와 알. 누구라도 한번 맛을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데요. 신선하지 않은 대구탕, 대구살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좀 퍽퍽한 느낌 나죠. 여기 되게 부드러운 느낌 나요. 육질도 괜찮고 입안의 감촉도 굉장히 괜찮은데 대구탕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 이 집 대구탕. 과연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을까요?